코로나19 여파로 이번 추석에 고향에 못 가시는 분들은 전통시장 온라인 주문을 통해 명절 준비해보시면 어떨까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판매 못지않은 다양한 품목과 또 빠른 배달로 전통시장 비대면 장보기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먹음직스러운 명태전을 붙입니다. 한쪽에선 나물 반찬과 다양한 농수축산물을 정성껏 포장합니다. 추석 차례용품 세트도 마련됐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처럼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주문하면 곧바로 배송해주는 온라인 판매입니다. 이달 초부터 시작했는데 하루 100여 건씩 주문이 밀려듭니다. 추석 차례 음식은 물론 캠핑 음식과 혼밥쪽을 위한 도시락까지 품목을 100여 가지로 세분화했습니다. 만원어치만 넘으면 무료 배송이 가능합니다. 저희 당찬 한 끼는 한 150여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이번 추석 고향을 가지 못해도 온라인 쇼핑으로 명절 분위기를 낼 수 있습니다. 친정도 안 가고 음식도 이제 식구가 많아서 많이 해야 되니까 여기 전통시장에서 혹시라도 이제 뭐 전이라든지 아니면 나물 반찬 이런 것들 이제 저는 정말 바로 시켜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소벤처기업부가 2년간 8억 원을 지원하고 지역기업들이 단체 구매 계약을 맺으면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가 그 한 6개월 정도 배달료를 무료로 이렇게 해주는 서비스를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전통시장 비대면 장보기가 뉴노멀, 즉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